15년 전 어려운 형편 때문에 3개월 된 딸을 보육시설에 맡겼지만 한 달 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30대 여성. 세월이 흘러 최근 가족관계 등록 정리 중 딸의 사망 신고가 안 된 사실을 알고 다시 딸을 찾아 나섰는데 15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딸을 찾게 된 어머니와 딸의 애틋한 사연을 사건 반장에서 따라가 본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은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을 15년 만에 찾게 된 모녀의 얘기입니다. 얘기를 풀어보죠. 네,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북의 익산경찰서가 밝힌 사건인데요. 자, 이 미혼모였습니다.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년 전이죠. 2004년 2월에 이 여성은 미혼모이면서 또 2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혼자 이 아이를 키우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이 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이는 3개월, 생후 3개월 된 아이였는데 목사님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이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뭔가 일이 터져요. 여러 가지 사정이 터지면서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 모녀가. 그런데 이 어머니는 너무 자기 아이가 보고 싶고 죄책감이 들었죠. 결국 경찰의 도움으로 15년 만에 지난 토요일입니다. 22일 이 딸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자, 15년 전 이 생후 3개월 된 딸과 생이별을 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또 아내를 대신해서 남편의 목소리로 그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부산에 미혼모 시설에 잠깐 있었나 봐요. 예, 근데 거기 하시는 시설 그 관계자분께서 뭐 아이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죠. 아이를 그렇죠. 묶일 것 같으니까 제가 키워주겠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가고 엄마는 이제 서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 그쪽에서는 또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건지 이제 죽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는 이제 아예 죽었구나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보육시설 관계자는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상심했고 아이 찾을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를 찾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연이 굉장히 복잡하고 예.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에요. 처음에 이 여성이 미혼모 시설에 있었고 미혼모 시설의 대표 이사가 아까 그 보육원을 하고 있는 네. 목사와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혼모 시설의 대표가 이 여성에게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으니 이래저래 해서 생계 유지를 해라. 그래서 이 여성은 믿고 그 3개월 된 아이를 맡기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로 서울로 올라온 거거든요. 전북에서 서울까지. 네. 그러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아이가 잘 있는지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는데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워낙 믿고 맡겼던 곳이기 때문에 딸이 사망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슴에 묻고 상당히 힘든 생활을 지냈는데 몇 년 후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는 그 입학 통지서, 취학 통지서 이런 것들이 날라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이 왔을 때만 해도 아, 내 딸이 사망을 했는데 뭐 이쪽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다라고 아무 생각으로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못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15년이 지난 이제 지금 시점에 제2의 이제 인생을 살기 위한 새로운 반려자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미혼모였었고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가족관계 등록을 정리하다 보니 딸이 사망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실종 행방불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결혼하는 이 남편분의 굉장한 도움으로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분이 이래저래 수소문을 해본 결과 네. 딸이 사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아마 찾고자 하는 그럼. 의지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5년 만에 어떤 새로운 반려자를 만났고 그 지금의 이제 남편이 이제 도움을 줘서 딸을 찾는 계기가 됐는데 과거에는 이제 보육시설 관계자가 딸을 죽었다라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내용을 봤더니 사망 신고는 안 돼 있었다라는 게 단서가 됐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실제로 이제 딸이 살아있는 건지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는 건지 예. 이거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제 올해 3월에 경찰의 도움을 청했고요. 이 모친은 이제 집이 서울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거주지가 전북 익산이었기 때문에 전북 익산 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자, 이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요. 아이를 찾고 싶은 마음 정말 간절했겠죠. 이 마음을 담아서 경찰서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담당했던 전북 익산경찰서 이상욱 경위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주소지, 말씀하신 주소지로 찾아가 봤죠. 교회를 운영하는지. 이제 건물은 비어있는 상태였고, 다른 게 확인이 되는 게 없어서, 이제 교회 이름하고, 주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담임 목사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 교회 이름하고 주소지로 해서 목사 이름을 찾았습니다. 목사 이름으로 했는데 연락처가 안 나와서 여기저기 다시 확인하던 중에 뉴스에 2013년도에 그 목사가 보육원 시설을 운영하다가 구속된 거를 확인했거든요. 아니 또 아이를 맡겼던 그 목사. 예. 목사는 또 2013년에 구속이 됐어요. 예, 어머니 그 맡겼다는 그 교회 목사, 예. 어머니가 그 맡겼다는 그 목사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구속이 됐는데 그거는 이거 같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받잖아요. 네네. 이를테면 미혼모 시설 혹은 네. 그 보육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그 보조금을 아마 횡령했던 모양입니다. 그 혐의로 2013년도에 구속이 됐고 아마 얼마 전에 풀려난 걸로 알고 있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목사 같은 경우는 아이를 맡아가지고 죽었다고 하고 소식을 단절시킨 이유는 보조금을 챙기기 위해서 한 네.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죽었다고 얘기하고요. 말소시키고 주민등록번호를 그 무용고자 아이를 어디서 하나 데려온 것처럼 해서 다시 주민등록증을 네. 생성한 것 같습니다. 번호를.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보조금 국가 보조금 네. 파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아이의 행방은 아이로 어디 아이는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네, 그걸 경찰에서 이제 찾았습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육원 보육생 28명을 알았는데 같은 이름의 아이를 한 명 발견한 겁니다. 근데 지금 김복준이 설명한 것처럼 주민번호는 좀 다르고 이름은 같고. 그렇지만 무용고 아이의 경우 경찰 유전자나 DNA를 보관을 해놓는데 이름이 같기 때문에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처음에는 조금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요청을 해가지고 유전자가 맞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일치한다고 답변 받았지만 그래도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재검사를 했는데 99.999% 맞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두 번이나 이제 했다라는 건데 이제 친자가 맞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지난 22일이었습니다. 그리워하던 모녀는 1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어떻게 지냈나 물어보고 그랬어 제가요.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는데 딸이 같이 살고 싶고 그래서 같이 살고 싶고 엄마랑 같이 살고 싶대 아기가요. 자상하게 살고 싶어요. 자상해.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 목소리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뭐 고스란히 같이 살고 네. 싶다는 말,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는군요. 엄마 네. 입장에서는 게다가 죽은 줄 알았던 딸이잖아요. 네. 가슴에 묻고 아마 꿈에도 아마 계속 나왔을 딸이 실제로 눈앞에 있으니까 믿기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같이 갔었던 그 익산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 경위의 얘기는 일단 모녀가 너무 닮아서 딱 봐도 모녀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 딸이 15살이나 됐고 그동안 엄마의 존재를 모르고 살다가 혹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우려했을 수도 있겠는데 딸이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엄마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고 계속 엄마를 보고 웃으면서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어디 사세요? 네. 저 많이 보고 싶었어 이런 걸 물어봤고 오히려 엄마가 10분 정도 우느라고 그리고 딸의 눈을 차마 못 마주치고 있었다는 게 주변에서 볼 때는 아마 그동안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고 일단 그 이후에는 뭐 둘이 찰딱 붙어가지고 수다도 많이 떨고 웃고 그날 밤에 같이 자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이거 사진을 보면 모녀 이렇게 나오는 네. 그 옆에 이상옥 경위가 이렇게 지그시 네, 네. 쳐다보는 모습. 저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숨은 노력자가 바로 이상옥 경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이 네. 할 일이요. 큰 뭐 살인 사건 하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이렇게 이런 부분도 경찰이 하는 일 중에 하나고 직무고요.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늘 마음의 짐이었다고 해요. 근데 경찰 도움으로 찾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경찰 이상욱 경위도 우리 늘 6번 코너는 그렇잖아요.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할 거고요. 예, 예.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저 두 모녀가 이제 15년 만에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제 만났고요. 저렇게 이제 만났으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깊은 사랑 나누시고 깊은 정 나누시고 예. 행복한 가정 꾸리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이상욱 경위가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사건만 내가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